제6회 KU 노사정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은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주임 교수인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KU 노사정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KU 노사정 포럼을 주최하신 조대엽 노동대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제6회 노사정 포럼의 연사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호진 1대, 2대 노동대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대봉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전 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창훈 노사정 최고 지도자 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래 석사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섭 자치행정연수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참석 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선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순 노동법학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결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사,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조대엽 노동대학 원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노사정 포럼이 6회를 맞았습니다. 김호진 초대 2대 대학원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KU 노사정 포럼의 회원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노동대학원의 원우 및 교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노동대학원의 원우 및 교우 여러분을 뵙는 마음이 아주 특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여름 공직 후보로 33일간의 뜨겁고 저에게는 잔인했던 시간을 보낸 뒤에 여러분을 뵙는 첫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분노하기도 하고 함께 안타까워했던 우리 노동대학원 가족들의 지난 동지애와 가족애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죄송한 마음 또한 큽니다. 이미 공직 후보 사퇴 당시 소회에서도 밝혔듯이 당시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오로지 새로운 대한민국과 성공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역사의 물길이 안내하는 대로 따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휘바람을 맞고 나니 우리 노동대학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6회를 맞는 KU 노사정 포럼은 선후 후락의 정신으로 출발했습니다. 북송의 명제상 범중엄의 악양루기에 천하의 걱정거리를 앞서서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모두가 즐긴 후에 가장 뒤에 누린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노사정 포럼은 가장 먼저 걱정하고 가장 나중에 즐긴다는 선후 후락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KU 노사정 포럼이 내 주변과 나라와 세상을 먼저 걱정하는 공론회장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제6회 KU 노사정 포럼의 연사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을 모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학자이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박승 총재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세상을 걱정하는 선후지연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가 국가정책을 고민하는 수백 명의 교수들 앞에서 권력과 지위를 탐하지 말라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사자후를 토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금융경제 분야를 넘어서 시대와 세상을 꿰뚫는 해안과 경륜은 우리에게도 시대의 현인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박승 총재님을 모시고 혼돈과 불안의 시대를 헤쳐갈 고견을 듣게 된 것은 우리 노동대학원 가족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쾌히 강연을 허락해 주신 박승 총재님께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600여 가족들은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서 시대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KU 노사정 포럼으로 하나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여는 데 지혜를 모아갑시다. 우리 노동대학원 가족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창훈 노사정 최고 지도자 과정 총교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동대학원 교우 여러분, 노사정 최고 지도자 과정 교우회장 신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사정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이토록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KU 노사정 포럼을 6회째 개최하면서 그간 상생하는 노사문화,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 수립에 바람직한 이정표를 세워왔습니다. 명실공히 민족의 대학이자 세계적인 명문인 고려대학교가 다시금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노동 환경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세 시대, 빅데이터, AI를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과 일, 일과 사람의 관계 및 그 양상이 갈수록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몫일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일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삶의 행복과 자아실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바로 노동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 관련 국가정책이 오늘 이 포럼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또한 이 공론회장에서 긍정적인 기류들이 형성되어 노사정 모두에게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제6회 KU 노사정 포럼이 개최되기까지 힘써주신 조대협 원장님, 소속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초청 연사로 특별히 참석해 주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과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시는 노동대학원 교우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한국노사정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한국노동문화 발전에 큰 진전이 이룩되기를 기대하며 축사를 가늠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래 석사과정 총교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총교회 회장 김성래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제6회 KU 노사정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미 쌀쌀해진 날씨가 세월의 빠름을 알려주고 긴장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어느덧 KU 노사정 포럼이 6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대호 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를 준비, 기획하신 여러분들과 항상 참석해 주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선후배님들, 그리고 각별한 관심으로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연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가 있음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평소에 존경해오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을 모시게 되어 더욱더 설레이는 기분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KD 경제학 교수인 아들 박진 교수와 모임을 같이 하는 아주 가까운 선후배 사이라 평소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사이 신문 사설을 통해서도 남다른 선구자적 인식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노동이라는 신성한 단어를 매개로 이 사회의 상생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예 깊은 학문과 현장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경험을 공유하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주최하고 중심이 되는 KU 노사정 포럼은 앞으로 더욱더 의미 있는 포럼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노사정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사회의 화합과 노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노동대학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선진화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1976년부터 2001년까지 중앙대학교 교수, 정경대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하셨고 1988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그리고 1988년 12월부터 89년 7월까지 제22대 건설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한국경제학회 회장,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으셨고 2002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제22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뉴욕주립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청조근정훈장,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셨고 저서로서는 한국경제정책론, 한국경제의 두 얼굴, 경제발전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 후회되는 한 가지라는 책을 공저하셨습니다. 그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에 오랫동안 있어 보아서 압니다만 대학원의 교우들이 모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성대하게 모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격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이게 어떤 쪽으로 튈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영국 300년 전 영국으로부터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각국의 근대화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느낀 결론은
한국의 발전 과정은 대단히 역동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250년, 또 미국이 200년, 일본이 150년 걸린 소위 근대화 과정을 한국은 반세기 동안에 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거를 보면요, 가령 정치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 4.45입 3선 개헌을 비롯해서 부정선거 등 또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 그리고 유신 또 전두환 사령관의 쿠데타 등등 우리나라의 그 정치 흐름을 보면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도대체 나올 그 희망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놓고 보면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역동성입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950년 난 해도 1인당 소득이 50달러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 재정의 70%는 원조 자금이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원조, 미국 원조 대충 자금이라는 걸 가지고 국가 재정을 운영을 했고 그 뒤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서 산업혁명에 들어가서도 외환위기, 부실위기, 각종 인플레에 따른 금융위기 등등 수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도대체 한국에서 경제의 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걱정을 모두 하고 그랬는데 지금 놓고 보면 우리나라만큼 단기간에 물론 그 안에 우여곡절이 많지만 단기간에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찍 근대화를 하는 나라일수록 대개 같이 갔습니다. 경제 발전은 정치 발전을 부추기고 정치 발전은 경제 발전을 부추겨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을 억압하고 전혀 병행하지를 않고 민주화를 억압하면서 산업화를 밀어붙여서 그래서 성공을 시킨 겁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은 이건 별도로 하고 그래서 박정희 정권 하에서 산업화를 위해서 억눌리고 사선을 헤매던 민주화 세력이 드디어 김대중 정부로서 정권을 잡고 노무현 정부로서 정권을 잡아서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함으로써 한국은 드디어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 뜻은 노무현 정권이 끝난 2007년 이 대단히 중요했다. 다시 말해 이것이 한국 발전사의 변곡점이 되었어야 옳았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시점에서는 이후에 어쨌든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 다음 하는 일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깊이 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깊이 있게 만든다는 뜻이 뭐냐? 그때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민주주의를 이제 뿌리를 확고히 박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구석구석에 민주주의의 흐름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일. 다음에 경제가 1인당 소득 2만 달러까지 만들었으니까 1인당 소득을 3만 5천 달러나 4만 달러 만들어서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 일. 그리고 남북 간에 항상 대결과 징호와 동포 간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을 남북 간에 화합하고 남북 평화를 유지하는 일. 이렇게 해서 한국을 평화롭게 사는 선진국. 민주주의도 하고 경제 성장도 하고 남북 평화도 유지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 이걸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에 부여한 사명이었습니다. 이걸 해라. 그것이 한국 소위 다이나믹한 그런 그 역동적인 성장 과정에서 2007년 이후에 할 일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 그런데 그 뒤 이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지만 역사가 준 이 사명을 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할 차례인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애국심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애국심이 유신적 애국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주적 애국심이 아니라 상명하복식의 애국심, 즉 유신시대에 보고 배운 것을 국정에 하려고 했던 그런 애국심이었다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저는 요즘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과거 정부를 마치 헐뜯고 보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일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정부가 관권을 동원해서 시위를 시킨다든가 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취소하라는 그거를 정부 권력이 그걸 했다든가 하는 걸 보고 야 이렇게 했으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되겠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에 실패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더 깊이 뿌리박아야 할 걸 뿌리박지 못한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이걸 우리 정부가 다는 못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적인 노력도 잘한 일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잘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 성장에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역동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동적 발전력, 이걸 끄면 안 돼요. 근데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매년 7% 시키겠다고 했는데 3.3%밖에 못 시켰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4% 성장을 시킨다고 해놓고 2.9%밖에 성장을 못 시켰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4 내지 5% 성장을 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성장을 유지했어야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26,000 1인당 소득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40,000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1인당 소득. 박근혜 대통령도 $40,000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0,000가 안 됩니다. 4만은 그만두고 $30,000도 안 돼요. 작년 1인당 소득이 $27,000입니다. 1인당 소득 $20,000에서 $30,000 가는데 일본이나 독일은 5년밖에 안 걸렸는데 한국은 10년이 돼도 2만에서 3만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경제도 역사가 준 사명을 다 못한 거예요. 남북평화, 우리 염원이죠. 이걸 그러면 이루었느냐? 흔히 그럽니다. 니제이 때 퍼주어서, 햇볕정책이 퍼주어서 이북이 핵을 개발했다. 이것은 과장된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니제이 때 연평균 1년에 준 것이 5억 불입니다. 5억 불이 우리나라 GDP의 천분지 6%입니다. 0.06%. 매달 월급 1000만 원을 받는 형이 못 사는 못된 동생한테 6천 원 주는 겁니다. 이게 퍼준 것이냐? 천만 원 월급 받아서 6천 원 준 것이 퍼준 것이냐? 그건 그렇다 치고 북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시작한 겁니다. 1994년. 그 뒤부터 개발을 해서 북한은 절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북한 핵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평화체제는 성공했습니다. 철도 놓고 도로 놓고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만들고 1년에 수십만 명이 왕래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 동안은 핵개발도 막지 못하고 남북의 평화도 유지 못하고 100% 실패한 남북관계에 관한 한 가지도 성공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안 되고 경제성장도 안 되고 남북관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의 그 국제 경쟁력을 측정하는 기구 판단한 결과로는 국가 경쟁력이 노무현 정부 때 11등 하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19등으로 그리고 올해는 26등으로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발전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일어선 것이 촛불이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현 정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 정부가 앞으로 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국한해서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활력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을 다시 켜는 일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3% 이상은 돼야 됩니다. 3 내지 4%는 현 정부는 이뤄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3만 5천 달러의 1인당 소득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이룩하지 못한 그 숙원을 지금 정부가 이어받아서 그걸 풀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 과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것은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과제는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민정책, 부국정책이 아니라 부민정책을 펴야 된다. 나라가 부자되는 정책이 아니라 백성이 부자로 사는 정책을 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 복지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소득 3만 달러가 안 되는 2만 지금 6천 달러 됩니다만은 그래서 선진국 문턱, 아직 선진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선진국 문턱에 있습니다만 국민 생활 수준, 삶의 질, 먹고 사는 수준, 국민의 복지 수준 이것은 후진국입니다. 중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 가장 뒤떨어진 속에 속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느냐 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자료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국민의 행복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 행복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종합해서 내는 국민 행복도가 OECD 34개국 중에 33등입니다. 그건 꼴찌 아닙니까?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지출하느냐, 재정 지출이 국민 복지를 위한 재정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냐 이걸 보면 조사가 가능한 OECD 28개국 중에 28등입니다. 청소년 생활 만족도 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학생이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젊은이들이 얼마나 길을 피고 사느냐, 생활 만족도 꼴찌입니다. OECD에. 출산율 이것도 꼴찌입니다. 1등 하라는 건 여러분들 귀에 듣기 싫길에 들었을 겁니다만 노인 빈곤율 1등이고 자살률 1등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내용은 1인당 소득 2만 몇천 달러가 아니고 1인당 소득 몇천 달러도 안 되는 5천 달러, 구체적인 예를 들면 태국만큼도 안 되고 국민 생활 만족도가 말레이시아만큼도 안 되고
그런 성향이라네. 그래서 새 정부는 국민 소득 수준을 높여서 선진국으로 소득 면에서 진입시키는 것뿐 아니라 국민 생활의 내용을 선진국 수준 아니더라도 그 주변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두 번째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새 정부가 그 두 가지 과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국 자본주의 틀을 고쳐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본주의는 여러분들 시장경제 아닙니까? 시장경제는 당연합니다. 근데 시장경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럽형과 미국형이 있어요. 미국형은 개인주의적 시장경제고 유럽은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 편향된 극단적 개인주의, 개인자본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자본주의. 정확하게 표시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사회는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사는 것들이 모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웃이 어떻든 관계가 없다. 사회가 어떻든 관계가 없다. 그 질서가 밑에서 위까지 꽉 쫄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심적 자본주의라든가 부동산 중심적 자본주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게 나쁜 거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나쁜 거냐? 못 살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못 사는 후진국은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자동차, 텔레비전 뭐 이런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 밥 먹었느냐? 옷 입었느냐? 텔레비전 있느냐? 여러분들 저 60년대 저 제가 한국은행 다닐 때는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텔레비전 구경하러 옆집에도 다니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런 때 또 그때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 때는 전화가 바로 그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서 경제학에서는 개인제라고 또는 사유제라고 말합니다. 사유제. 이 사유제란 말의 뜻은 내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쌀 내가 돈 있으면 사 먹을 수 있고 옷도 사 입고 자동차도 사고 텔레비전도 사고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 공식이 통해요. 나만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수단 방법을 가르쳐 막 도둑질해서라도 내가 돈 있으면 내가 뭐 물건 사서 내 생활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화 초기에는 우리나라 군사정부가 그런 식의 방향으로 성장정책을 몰아갔습니다. 이 뒤에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모든 돈 갖다 재벌에게 주어서 재벌이 투자하도록 하고 뭐도 하고 뭐 땅값 올려가지고 뭐 기업도 땅 올려서 부자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화가 되고 경제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여유가 생기면 선진국 단계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 정도 단계에 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밥이나 옷이나 텔레비전이나 자동차가 아니고 뭐냐면 공기, 미세먼지, 환경, 물 오염도, 교육, 의료, 주거 환경,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모두 다 물질이 아니라 서비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하면 공공재라고 말합니다. Public goods. 공공재란 말의 뜻은 개인적으로는 만들지도 못하고, 여러분 맑은 공기 개인이 만들 수 있어요? 학교를 내 자식만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또 고등학교 세우고 대학 세울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만들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소비도 못하는 거예요. 함께 생산해서 함께 소비하는 것이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공기 같은 건 함께 공기를 맑게 하고, 가령 가스 배출 안 시키도록 하고, 미세먼지 방지하고, 물 맑은 물을 하려면 상류부터 모두 함께 모두 노력해가지고 맑은 물 만들어서 그걸 수도로 써고 함께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엉망금이 돈이 있다고 그래서 맑은 물, 맑은 공기, 그리고 자식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문화 이런 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 단계에서 잘 나가던 사회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질서를 고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서비스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초기에 잘 나가다가 왜 지금 멈춰서느냐, 왜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터덜거리느냐, 어째서 한국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가는데 다른 나라 5년 걸리는, 한국에는 10년 걸려도 못 가고 선진국에 못 가느냐, 한마디로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을 고치는, 그래서 개개인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의 틀 안에서 추구하도록, 그래 사회 이익과 개인 이익이 같이 가야지, 개인 이익은 가고 사회 이익은 뒷걸음질 치는 그런 정책,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오면서 보니까 강남에 어딘가 아파트를 주민들은 뭐 40몇 층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30몇 층으로 짓겠다고 지라고 해서 뭐 다투다가 결국 30몇 층으로 짓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민은 되도록 고층으로 지어야 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층으로 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층으로 높아갈수록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차문제,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이익은 사회 이익과 절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은 법 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고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그런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그래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의 나라는 존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사회 속의 나가 있지 나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새 정부는 기본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게 이른바 더불어 사는 사회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경제성장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성장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우선 아까 노무현 정부 이후에 경제가 선진화 실패했다고 그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정부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헛바퀴 도는 거예요.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성장정책은 이런 겁니다. 경제성장은 수출이 이끌어간다. 수출 주도성장입니다. 수출 제일주의. 수출은 누가 하느냐? 대기업이 한다. 그렇죠. 중소기업이 안 합니다. 대기업이 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대기업을 도와서 수출을 늘리는 거다. 한마디로 요겁니다. 이 맥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서 대기업을 지원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책을 보십시오. 정부가 온갖 특혜를 재벌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국내 금융도 그때 금융은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대출도 대기업에 다 줬고 의자 도입이면 의자 도입해가지고 정부가 도입해서 그 돈 다 대기업에 주지 않았어요. 정부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정부가 대기업만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 그렇게 주어야 대기업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출을 해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성장 정책이 성공해서 한국 경제가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이렇게 성장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정부에서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정부와 대기업은 동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업자. 정부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대기업은 그 고마움의 뜻으로 정치자금 주고 주고받고 온 거예요. 동업자.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것이 정경유착입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 주도 성장, 대기업 주도 성장, 대기업 특혜 성장, 그리고 정경 유착 성장. 이것이 과거 하던 시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계는 어떻게 되냐? 서민 생활은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표시하면 서민 생활은 나 모른다.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라. 이겁니다. 아니 정부가 그럴 수가 있냐. 서민 보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돈을 가급적이면 서민들에게 주면 이건 소비로 가버린다. 이게 과거예요. 소비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돈을 허리띠를 가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해서 그 돈을 재벌한테 주어서 그래야 재벌이 투자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출에서 성장을 한다. 성장 제일주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소비를 장려했습니까? 소비 전략 운동을 했습니까? 소비 전략하라고 했죠. 저축을 증대하라고 했어요. 저축을 줄이라고 그랬어요. 저축 증대 아닙니까? 소비 전략 저축 증대 운동을 했어요. 소비 전략 저축 증대 운동 본부장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소비를 전략을 시킬라. 그러면 가계 소비를 줄이려면 가계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가계 소득 보호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 소득 보호 정책으로 갔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 전략, 가계 소득 억제, 대기업 소득 보호 정책으로 갔던 거예요. 이것을 전형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 뭐냐면 역대 지금까지 있었던 한전의 전력요금입니다. 전력요금이요. 지금 많이 요즘 최근에 와서 달라져서 뭐 그 문제가 생겨서 달라졌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초 연초만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쓰는 산업요금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렇게 싸게
대기업에는 전력을 공급하고 가게에 대한 전력 요금은 11단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서 가게에서는 비싼 요금으로 폭리를 거둬서 그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대기업의 산업용에서 오는 적자를 메꿔주고도 올해 14조 원의 흑자를 내도록 됐어요. 완전히. 이게 바로 뭐냐면 가게 소득은 허리띠 졸라매고 그 돈을 가게에 가는 소득을 되도록 대기업적으로 몰아줘라. 그렇게 해서 수출시켜가지고 성장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을 하려고 헌 결과 2%밖에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헛바퀴 도는 거예요. 왜 헛바퀴 도는가? 그게 왜 안 되는가? 새 정부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런 정책이 안 먹히는가? 첫째, 수출이 경제성장을 끌어갈 힘이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이 매년 두 자릿수로 늘었어요. 20% 30% 늘어가지고 경제성장을 7% 8%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수출이 재작년에는 8%가 감소입니다. 마이너스 8%. 작년에는 마이너스 6%. 올해 와서 약 8%가 플러스로 전환되지만 그것은 마이너스 된 걸 메꾸는 정도지 성장을 끌어갈 힘은 앞으로 영원히 없습니다. 내년도 없고 내후년도 없어요. 이제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수출이. 왜?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 물건보다도 품질은 좋고 값은 싸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값 비싸고 집값 비싸고 임금 오르고 거기다가 중국에서는 싼 물건이 터져나와서 온 세계를 덮으면서 국제 경쟁력 면에서 심지어 전자 제품까지도 모두 중국에 밀려서 후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수출이 물론 플러스로 성장에 플러스 작용을 하겠지만은 그것이 성장을 주로 끌고 갈 힘은 없다. 그 마차 같으면 앞에서 끌고 갈 힘은 없다 그래. 뒤에서 미는 정도지. 세계 선진국 가운데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는 모두 후진국이에요. 임금이 싼 나라. 임금이 한국처럼 올라버리면 그거 안 돼요. 선진국은 모두 다 수출 주도 성장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면 수출이 안 되면 그 수출이 우선 안 되고 두 번째 설사 수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하자. 올해도 여러분들 대기업 이익을 많이 내죠. 올해 한 4, 50% 이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 하자. 그러면 그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하는가? 아까 여러분들 수출 주도 성장 정부가 대기업을 도와서 대기업이 수출을 해서 경제 성장을 끌고 간다는 공식은 어떤 거냐면 대기업이 돈을 벌면 수출에 돈을 벌면 그 돈을 국내에 투자하고 아시겠습니까? 국내 자금이 모자라니까 외자 도입까지 해서 그 돈으로 국내 투자를 하고 국내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으면 사람을 쓰고 이게 뭡니까? 고용 등재죠. 고용. 고용이 늘면은 봉급이 가게로 흘러가서 가게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대기업이 대기업한테 몰아주면 대기업이 성장하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이게 윈윈 아닙니까? 이것이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입니다. 낙수 효과. 대기업의 이익이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가계로 가는 그렇게 해서 성장시킨다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성장 정책이 바로 그런 낙수 효과예요. 그런데 지금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첫째 수출이 힘이 없고 두 번째 대기업이 돈을 벌면 국내 투자하는가? 안 해요. 과거에는 국내 돈이 모자라서 외자 도입해서까지 그놈을 갖다가
투자했지만 여러분 그 시대는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었지 돈만 있으면 공장 지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공장 안 지어도 땅만 사도 부자가 되고 주식만 사도 부자가 되고 돈놀이만 해도 부자가 되고 항상 그러던 시대입니다. 과거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본전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투자를 해봐야 거기서 나오는 제품은 국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면 한국에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 만드는 것이 이익이 나오고 베트남에 나오는 것이 이익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한국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첫째, 해외 투자합니다. 해외 투자하고 돈이 나오면 국내 빚을 갚습니다. 은행빚 갚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은행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대기업인데 지금 대기업들은 우량 기업일수록 은행빚 거의 다 갚았어요. 그러면 지금 은행빚은 누가 쓰느냐? 불쌍한 서민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게 지금 1400조, 1500조 오지 않습니까? 돈을 빌리는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오히려 대기업은 돈놀이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국내 빚을 갖고도 남으면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산에 유보로 쌓아요. 그 유보로가 지금 약 800조 되지 않습니까? 800조 가운데 현금성 유보가 약 200조입니다. 200조라는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기업이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려서 기업이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 때 법인세율 34%였던 걸 지금 22%까지 계속 내려준 건데 지금은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안 하는 판인데 법인세 내려줘서 뭐합니까? 그래 난 법인세를 올려서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정부가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기업이 이익이 나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국내 투자를 하면 고용을 늘리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고용 늘린다고 생각합니까? 고용 안 늘립니다. 제조업이 매년 나름대로 성장을 하지만 제조업에서 고용은 매년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지금 증권회사, 은행들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영업규모가 커졌지만 직원 수는 자꾸 줄어듭니다. 제조업이 공장을 엄청 크게 지어도 사람 쓰는 건 고작 몇십 명이에요. 안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용이 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요. 오히려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는 노무현 정부 때 뭘 했느냐면 노인 요양원하고 노인 요양병원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그걸 안 했더라면 지금 어쩔 뻔했던가 나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이는 많아져가지고 지금 80세, 90세 노인이 막 늘어나는데 자식들이 그 부양을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렇게라도 그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있어서 그걸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주 천행인 일인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전국에 몇 만 개인지 모릅니다. 지금 고양시만 하더라도 약 200개가 있대요. 200개. 그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요양원 하나가 보통 사람을 15명에서 20명을 씁니다. 요양원이 가령 만 개라고 하면 20명 쓴다면 20만 명은 고용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고용은 대기업의 제조업에서 늘어나는 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데서 늘어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교육 무슨 보육원 무슨 이런 그 서비스, 국민 복지 관련 이런 데서 앞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기업한테 돈을 몰아주고 가계소득을 대기업 쪽으로 뽑아서 대기업이 수출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환상이다.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 앞으로 영원히 안 와요. 그 시대는. 그런데 계속 그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나라 경제를 그렇게 다스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가 공회전 오는 거 있잖아요. 계속 헛바퀴 도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계속.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2만 달러, 3만 달러 만드는데 10년 지나도 그걸 못 만들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잘못해서 한 겁니다. 정책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꾸느냐. 첫째, 그것이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겁니다. 바꾸느냐. 수출이 성장을 끌고 가지 못하면 경제 성장을 무엇이 끌고 가야 하느냐. 무엇이 끌고 가야 하느냐. 여러분들 공장에서 어떤 제품이 나온다고 합시다. 제품이 물건이 팔려야 공장이 움직입니다. 제품은 팔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수출입니다. 수출해서 파는 방법이 있고 하나가 내수가 있어요. 국내 파는 거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팔으려면 수출을 하든지 국내 팔든지 해야 돼요. 그 길이 막히면 공장은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이 그 공장의 제품을 팔아주었으면 그 길이 막힌다면 무엇이 팔아줘야 하느냐. 답은 뻔하잖아요. 민간 소비입니다. 내수. 국내에서 사줘야 한다. 그래서 수출 주도 성장이 아니라 이제 민간 소비 주도 성장이다. 미국도 소비주도 성장, 일본도 소비주도 성장, 독일도 소비주도 성장, 아까 이야기하는 선진국은 100% 모두 다 소비주도 성장입니다. 소비, 민간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성장 방식이 선진국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누가 물어봐도 틀림없습니다. 이건 제 주장만이 아니라 이건 팩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지금. 이건 100% 틀림없어요. 그러면 소비주도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가계 소비 첫째 늘려줘야죠. 아, 가계 소득을 늘려줘야죠. 그 이야기는 과거에는 가계 소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기업 소득을 보호해줬는데 이제는 반대로 대기업 소득은 줄여주고 가계 소득을 늘려라. 그것이 이른바 정부가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돼요? 기업 소득이 가계로 오는 거죠. 다만 그게 아픈 거는 어려운 중소기업하고 가계 조그만 점포, 자영업자까지 희생을 당했던 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건 마치 풀을 뜯다 보면 남겨놓아야 할 풀도 같이 잘릴 수 있듯이 그 피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테 정부는 그건 따로 보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난 좀 심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보조하면서까지 그렇게 올리는 건 너무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그건 별개 문제로 하고 그러니까 전력요금 같으면 산업용을 더 먹이고 가계용을 더 낮춰라. 그러니까 이 그래서 소비를 늘려서 기업 판매를 늘려서 대기업 소득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책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뭡니까? 분수 아닙니까? 분수, 파운틴. 밑에서 물 뿜어 올리는 거. 그 분자는 그 분수입니다. 밑에서 이 물 뿜는 분수. 그걸 분수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 낙수 효과는 위해 대기업 소득을 늘려줘 이거 수출을 통해서 가계 고용 늘려서 가계 소득으로 오는 건데 이건 가계 소비를 늘려주면 기업 판매를 늘려서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그쪽으로 가자는 반대 코스로 가자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늘리려면 첫째, 가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 두 번째, 과거식으로 해서 가계 소득을 줄이고 대기업 소득을 늘리려면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좋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은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될지 모르는데요. 극단적인 예를 들읍시다. 우리나라 소득을 전부 안 주고 한 사람한테 주었다고 합시다. 그 가정을 해봐요. 한 사람. 이건 극단적인 불균형이죠. 소득 저 분배. 그러면 소비는 거의 제로죠. 그럴 거 아닙니까? 100% 저축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혼자 우리나라 GDP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거의 100% 저축 아닙니까? 그러면 저축 늘려서 기업한테 거의 100% 대기업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저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산업화 시대 수출 주도 성장하에서는 빈부격차를 정책적으로는 표어들라고 말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빈부격차 커지는 것을 바랐던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썼던 거예요. 전력요금처럼. 그런데 소비를 늘리려면 반대입니다. 소비를 늘리려면 빈부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소득분배를 고루고루 해야 돼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부자 사람한테는 돈 100만 원을 더 줘야 소비 안 늘어납니다. 그 사람 뭐 그 이미 그것 가지고 정부가 돈 준다고 해서 더 소비 늘리겠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 좀 당장 갖다가 써버립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부자 사람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 줄수록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줄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정책에서는 복지는 커질수록 나쁩니다. 복지가 커질수록 나쁜데 이런 그 정치하에서는 복지가 커질수록 소비는 늘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은 과거 정책과 다르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 한 가지만 내가 첨부하면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되 요것만으로는 안 된다. 혁신성장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혁신성장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원가를 내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그래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아까 말한 낙수효과를 복원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국내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하게 되면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여러분들 여기 모두 관련된 일입니다만 노동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노동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이 정말 필요한 곳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지금 영세사업장 이런 데는 지금 노조가 없이 엄청난 불공평한 여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배려를 해야 된다. 노조 역할을 정부가 해줘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 대신 노조가 없어도 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지금 수천만 원의 고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노동조합. 또 이것이 점점 기득권화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노동 부분에서도 개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은 투쟁을 통해서 파업을 해야만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라는 이 손실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성과를 얻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아이디어는 노사분규
조정기구를 만들자. 뭐 이름은 뭐 노동심판원이라고 해도 좋고 뭐 아무튼 그래서 파업하기 전에 반드시 그 쟁의기구를 거치도록 하고 그 쟁의에서 나온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할 때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은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파업을 하지 않고도 그 조정을 통해서 노동자 복지가 보장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해안과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좋은 강연해 주신 박승 총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총재님께서 한 시간 정도 더 될 수 있는 분량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저희들의 금요일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을 하여금 집에 가서 소비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강연을 줄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남은 저희들 아쉬움은 질의응답으로 좀 더 배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박수영 총재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사과정 22기 노동복지정책학과 이정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대단히 좋은 말씀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었는데 다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쟁의 조정기구를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양보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서로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계 쪽에만 말씀을 하시고 사용자 측에서는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 시간경에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쪽도 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한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이 보수 정권에서는 투쟁을 통해서 그 노동복지를 성취한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진보 정권에서는 노동자들은 협조를 통해서 소기업 목적을 더 유효하게 성취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조 쪽에서는 이 진보 정권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산업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 쪽은 저는 그 아까 그 중재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그건 지금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그때 충분히 사용자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노동자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정부가 제가 정부 입장을 뭐 대변하거나 저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만은 저희 그 생각이 경제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 정부는 절대로 이 대기업을 실망시키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지원적인, 다만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적인 동업자 관계에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끄는 산업과 노동 두 그 쌍두마차의 한 축으로서 대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그 개몽이 많이 됐습니다. 그 트럼프가 한미 FTA를 미국에 불리하니까 다시 하자 하는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결국 그것은 미국 경제가 미국 내의 국내 소비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수출 드라이브를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짧은 시간에서 드는데, 지금 박 총재님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는 그걸 포기하고 FTA를 건드리지 않고 미국 내 국내 소비에만 치중해야만 미국 경제가 살 텐데 대단히 어리석은 맞으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흔히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그래 말하고 또 일부 시자들도 중국 시장은 우리 경제의 수출 시장이 아니라 내수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 대중국 수출이 한국 경제의 사활을 좌우한다 라는 전제하에서 사람들은 중국 시장은 우리의 수출 시장이 아니라 내수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수출을 진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국내 내수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경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뭐 심지어 파기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참 저로서는 어이없는 얘기고 아주 불합리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역 적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막대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무역자가 지금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고 한국은 뭐 네 번째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 적자 때문에 미국의 국가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한미 FTA를 손댄다고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한미 FTA는 손질이 되더라도 한국의 이 국가 이익에 큰 손상이 될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중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월등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앞으로 지금 예를 들면 삼성만 하더라도 점점 하나하나 지금 중국에 내주고, 지금 노트북만 하더라도 벌써 오래전에 중국한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삼성으로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니렘 정도 이런 선에서 지금 중국이 아직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걸 유지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장을 이끄는 기본은 내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수고 수출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장의 안전성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에 대한 그 앞으로 그 진행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하나의 그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끝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좋은 자리에서 지금 사회자로서의 그 자리를 좀 남용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총장님께서는 역대 다양한 정권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뭐 보수 정권도 있을 수 있고 민주화 이후의 정부이기도 하죠. 노태우 정부에서 일하셨는데 그 일하시면서 다양한 리더들과 일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고 또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신 시대적인 리더는 이제 과거라 하면 뭐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리더가 뛰어난 리더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리더는 어떤 리더십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보면요. 어떤 정권에서 일해도 떳떳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과거 역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정권에서 일한 사람은 그 다음 정권에서 마치 잘못한 일을 한 것처럼 범법을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역사가 많이 온 것은 우리 불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민주화가 안 되어서 그렇다 아직. 그래서 난 이 정부에서 그러한 민주화의 초석이 다져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계층만 이뻐하고 어떤 지역만 이뻐하고 어떤 지역은 냉대하고 이게 지역 차별 아닙니까? 인사 차별 아닙니까? 특정 지역 사람만 쓰고 그리고 가령 뭐 이번에 그 무슨 뭐 블랙리스트인가 화이트리스트인가도 그렇습니다.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 계층 사람만 뭐 하고 진보 계층 사람은 차별하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면 확 바뀌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진보나 보수나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대하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사실은 아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이후 그런 민주주의가 뿌리 박혔어야 했다고 봤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난 이 정부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6회 K노사정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아시겠지만 사실 강연하시는 걸로 봐서는 연세가 60대 초반이 아닐까 하시는데 양력으로는 사실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또렷또렷하게 모든 부분에서 쉽게 설명하시고 또 저희가 갖지 못한 해안을 주신 박승 총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